오늘 새벽 포항에서 1년 6개월 만에 규모 2.3의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또다시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번에도 지열발전소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정부가 조사단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7분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km 지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 바로 옆 대학 기숙사에 있던 학생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맨 처음에 그냥 잠꼬대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지진이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책상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움직이길래 그래서 지진인갑다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빠진 시민들이 SNS에 올린 글에도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가를 부여잡고 내려가는 순간 무너지면 내 목숨 물론 내 아이들까지 죽을 거란 공포심. 포항에 한번 살아보세요. 새벽에 깨가지고 떨면서 또 지진인가 했는데 충격과 불안을 담은 글이 이어지면서 포항 지진은 한때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2017년 11월 본진의 여진으로 규모 2.0 이상은 지난해 3월 30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생 깊이는 8km, 최대 진도 1이 공식 기록이지만 포항시청에서 측정한 진도는 2로 더 높았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본진에서 남서쪽으로 4.2km 떨어진 곳인데 지진 발생 지역이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지진 발생한 위치가 기존과 틀리게 남쪽으로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앞으로도 지진 발생 지역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에 조사단을 보내 이번 여진과 상당량의 물이 남아있는 지열발전소 지열정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규모 2.3 여진에 포항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다시 쓸어내렸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